하세요 허세 미술관의 관장 얀입니다. 자, 최근 전시 소식과 최근 미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시작할게요. 마莫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 씨가 신작을 발표했죠. 런던에 한 서민지구인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집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거공간 목적이었다면 여기도 창문 달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건물이 없어져서 이렇게 흉측하게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가면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을 벽화로 그린다던가, 그래피트 아티스트들이 낙서를 많이 하는데, 이 공간에 뱅크시가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낙서를 한 거죠. 그래서 BBC인가 아마 기사할 거예요. 어, 까릴러스 세라노가 여기 살아요. 이 남자가. 그 발음으로 봐서는 남미 사람인 것 같아요. 스페인계.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몰려와서 자신한테 그린 거 봤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관심도 없던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고맙다고 신세졌다고 팁도 주, 주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당신이 뱅크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도 안 했던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이웃 주민은 좀 걱정된대요. 앞으로 우리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불편할지를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은 관심을 내가 뱅크시도 아닌데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 들어서 뱅크시 작품을 찍는. 장면입니다 셀카로 그러니까 작품의 의도한 건 그런 거겠죠 이렇게 벽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소년을 그려놓고 녹색 페인트가 이렇게 크게 퍼지는 느낌으로 해서 이 양상한 나뭇가지에 푸른 나뭇잎이 이렇게 울창하게 피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의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뱅크씨의 매력은 이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료해요 내가 의도한 메시지가 뭔지 전달하고 자자하는 게 뭔지 유머든 아니면 환경에 대한 메시지든 인권 문제든지 간에 근데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게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이게 왜 이도저도 아니지? 이게뭐 하자는 얘기야? 이런 느낌을 <목소리> 이전의 스타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방식 자체는 뒤에 뭐가 있고 앞에 있는 실제 사물을 이용해서 그 약간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방식은 좀 비슷한데 메시지 자체는 그러니까 결과는 좀 실망스럽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뱅크시가 워낙 유명한 스타 작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까를로스 세라노 씨가 이렇게 찍힌 사진 또 나왔습니다 지인들이 이 사람한테 에어비앤비에서 뱅크시 작품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방이라고 비싸게 받으라고 이런 제안도 한대요 아니면 여기서 음료수 장사 이런 거 하라는 제안도 받는데요 왜안 하냐고? 그러니까 벤크시하나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근데 하루 만에 여기 흰색 페인트 때문에 약간의 훼손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진에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훼손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뱅크씨를 엄청난 스타 작가로 인정해 줄 때는 그게 회선 맞아요. 근데 어차피 뱅크씨 자체가 불법으로 남의 집 남의 건물 벽에다가 낙서질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회선이라고 하기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재미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난 장인 정신을 요구하고. 그게 흰색 페인트가 부러졌다고 해서 벤크시 작품을 훼손했다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개념 자체가. 자이 사람들이 초록색 나무를 우던 것 같아서 밑에다가 초록 사과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대요. 그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파트리치오 성인이라고 해서 영국과 아일랜드에 선교를 했던 유명한 성인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 성인의 그 도상이 3일체를 설명할 때 세잎 클로버로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그 전파를 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녹색의 세잎 클로버가 도상이거든요. 제가 아일랜드 여행 갔을 때 그 더블린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념품 상가 가면요 파트리치오 성인을 상징하는 세잎 클로버 혹은 그 아무튼 초록색깔의 그 뭔가 기념품을 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파트리치오 성인을 의미해서 이렇게 초록색깔로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만 있어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다녀간 그 나름 지인과 초대받아서 간 갤러리인데, 성북구에 있는, 성북동에 있는 갤러리에요. 그 바로 앞에 절 하나가 있거든요. 그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길상사 치면 나옵니다. 길상사 바로 코앞에 있어요. 길상사 구경도 할겸 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워낙 주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화장실만 막 가려는 목적으로 오는 분 많아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사랑하는 분들 카페에 가셔도 좋아요 카페 커피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실 목적으로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슈퍼 노말이라는 갤러리에요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갤러리고 오픈한지 정말 몇주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전이 며칠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인테리어와 따끈따끈한 전시니까 추천드립니다 사인전인데 김자연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상화를 보고 아 되게 젊은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색감도 이쁘고 되게 힙한 느낌이라서 약간 그래피티, 약간 바스키아의 그래피티와 미국의 그5 0 년대 추상 표현주의 제스퍼 존스의 과도기 시절이 약간 연상되기는 했는데 이런 스타일 좋아한 분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인 그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젊은 작가 스타일인데 반전은 경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예, 연세도 꽤 있으세요 이번에 사인전 작가님들이 이력이 스펙이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일단 홍대 서행학과 출신이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이력으로는 호크니 회화 연구를 하셨네요 석사 때 고르키 느낌도 약간 나긴 하네요 그게 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 미술은 서로 지석철 작가는 제가 이전에 아트페어인지 다른 전시에서 분명히 봤어요 세상은 넓고 화가는 너무 많고 유명한 작가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생소했는데요 근데 그림 보자마자 아이 작가님 좀 바로 알았습니다 홍대 서행학과 출신이고 현재도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형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소장을 한 역시 스펙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제가 학고제에서도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구욱 작가라고 또잘 나가는 작가님 있으세요? 젊은 작가님인데 부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1세대 극사실주의 작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평가하기 따라서 포터리얼리즘 작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르 하르트 리트. 약간 그게 연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아, 이거 사진으로 작업하신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것도 사진을 찍고 사진 위에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화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이 엄청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포터리얼리즘 혹은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몇분 계신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묘사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즐겁다. 스킬적으로. 근데 엄청 뛰어나야 돼요. 그게 엄청난 메리트긴 하거든요. 나 사진 이상으로 그릴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입시를 겪었다고 해도 기본기가 너무 뛰어나다는 학생이 의외로 또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테크니션에 완전히 천재다 그런 분들은 포토리얼리즘 계열로 결로... 뭔가 재해적은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재능이 맞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매력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선구자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철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 의자가 하나의 그 심볼, 시그니처 같은 상징물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리즈에서는 혹은 소파에 뭔가 단추 빠지는 작품도 이 갤러리안에 있었는데 사진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의자들이 쌓여 있는 이 모습도 있고요.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이런 간결한 느낌, 저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림 사이즈도 얼마 안 돼서 이름 네임드가 있는 작가님이라서 가격대가 꽤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 작아서 아나이 정도는 소화할 만하다 그런 분들 추천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저 근데 그림은 되게 간결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각 되게 좋아해요. 제가 디자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너무 미니멀리즘으로 계속. 자기 카피만 하는 작가는 안 좋아요. 막 추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류재춘 작가인데 여성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정통 한국화에서 약간 팝적인 요소, 강렬한 컬러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이 메인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 그래서 약간 파격적인 컬러를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광빛 컬러 그리고 약간 시그니처처럼 커다란 달을 그릴 때가 꽤 있습니다. 이 작가님도 전시 경력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박혜숙 작가인데 해외에서 되게 인지도가 엄청난 걸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출신인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주류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품 큰거두 개가 벌써 나갔어요. 지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봤을 때 다른 작 품들 하고요.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또 계속 진화를 해서 이런 산 시리즈로 그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만 보면 아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냥 성의 없이 붙질한 것 같아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작가님들은 이전에의 스토리 어떤 전시를 했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컬렉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안목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작가가 이 정도까지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봐야 그게 좀 나옵니다. 그런 거는. 슈퍼노멀 갤러리에 소장한 컬렉션들도 있거든요 그멜 보크너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개념 미술 작가입니다 마띠르 자체가 되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텍스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아트페어에서도 꽤 많이 본것 같아요 분명히 봤는데 이름을 좀 까먹어서 작품 보자마자 아이 작품 많이 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분명 스탠실한것 같거든요. 글자가 폰트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여기 안에 이 마테이르가 엄청 굵직합니다. 예, 멜 보크너. 그리고 아니시 카푸어의 에디션 시리즈를 10점 소장했는데 여기에는 16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각각으로도 판매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스타일은 최근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자, 몇달 전에 국제 갤러리에서 엄청 크게 새로운 작품을 전시했잖아요. 약간 피비린내 향기가 날것 같은 엄청 잔혹한, 스케일 엄청 큰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예. 아니시 카푸어 하면 반타블랙으로 유명하죠. 예.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작품을 좀 시도합니다. 이런 약간 깊이감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호크니의 이거는 사진, 작품으로 그래픽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사진인지 컴퓨터 렌더링인지 헷갈리는데 사진이라고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면. 보통 카메라로 찍은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에디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아이패드 작품 중에 또 에디션 작품 근데 원작은요 그 손으로 그린 수작은 엄청 비싼 작가라서 에디션도 좀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이패드 작업을 되게 많이 하죠 오크니가 애드 미놀리티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르헨티나 출신 여성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의 작가로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검색하면 다양한 그 상업 디자인 작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이런 디자인 스타일이 하나의 그 조형성이 되게 개성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디자인 계열 그래픽 아티스트 계열의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에드 애드 미널리티 에드가 붙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하나의 예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전시 어제 오픈했네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전시 좀 궁금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구독자님이 이거 전시 리뷰 좀 해달라고. 새벽부터 황혼까지라고 해서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인데, 이 국립미술관 안에 여러 근대 화가, 인상파 화가들도 꽤 있는데, 근데 그런 유명한 작품은 아시지만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웨덴 작가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한 것 같더라고요. 스웨덴 작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런 분놀림이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인상파 못지 않다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대략 보니까. 그래서 시간 되면 리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봐서 여유가 되면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상파 스타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상파 그림들을 빌려오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간밤 빼고 보면요. 인상파와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해요. 약간 퀄리티로만 따지면.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하고 지금 얼리버드 신청기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가도 그만. 나중에 유럽 가서 보면 되죠. 유럽 가기 힘든 분들에게 너무 재수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베르나르 부페에 매니아들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얼리버드 기간이네요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지금 현재 13,000원이었나 아무튼 천재 빛 라는 주제로 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광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신경쓰는 것 같아요 기획,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전신인것 같아요. 한솔 BBK에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베르나르 부페가 워낙 스타 작가니까 그냥 망하기는 어려운 전신인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기회되면 리뷰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안 가도 베르나드 부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든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작품들이올것 같더라고요. 기사 캡,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약간 펜의 날카로운 느낌으로 그린 작가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방 점검 잠깐 받고 갈게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한 화가라서, 굳이 따지면 표현주의 계열의 화가라고 저는 봅니다. 신표현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파봐야 하는데, 스타작가 작품이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모레 끝납니다 여러분 박태성 작가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한다 싶으면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거의 원러 작가죠 경주에 주로 작업하시고 이건희 컬렉션 때이 경주의 불국사 설경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서 있더라고요 그 자체 그림이 가진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반했는지 오랫동안 지켜보는 장면이 저는 그림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작품들이 오는데 이 작가님의 매력은 그냥 전통, 동양화, 대부분이 전통을 그린다면 조선을 그리잖아요. 조선 모티브. 근데 이분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난 전생에 경주, 신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래서 경주에서 작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주를 모티브, 신라를 모티브로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통 한국화에서 벗어나서 모던한 스타일까지도 시도하는 그런 분이라서 되게 좋게 보는 작가님이세요. 가고 싶은데, 아, 오늘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책쓸 시간 좀 포기하고 갈까 말까 그리고 이분도 되게 원로작가고 경력이 엄청나세요 방의걸 흔님 이름은 아니라서 기억하기 좋죠 방의걸 작가 원로작가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현재 전시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해요 다음 주까지인가요? 일주일 남았네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참고로 이 박대성 작가 전시 간 아트센터에서 하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3,000원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볼만하고 근데 이 예술의 전당 서예 박물관이었나? 맞네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전시인데 작품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조카랑 저희 누나가 예술의 전당 갔다는데 기대도 나고 들어갔는데 작품 멋있어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뭐야 오 작품 뭐야 오뭐 이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방의 걸 작가였습니다 전통 한국화에서 벗어나서 현대적인 추상까지 시도하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되게 깊이감이 느껴져서 되게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연 느낌 여러분 공간감을 깊이감을 거의 우주의 공간처럼 내는 게 저는 한국화를 포함해서 동양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유의 분놀림. 그런 거는 서구권 화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다빈치가 원근법 그런 거를 발전시켰다고 막 거리감 얘기하는데요. 한국화에서 나오는 우주의 공간감, 거리감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 못 따라합니다. 흉내도 못 내요. 이 거리감 어떻게 흉내내요?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배우면 되겠지만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화 산수화만 그리면 그걸로 과거로 머물겠지만 현대적인 그런 거를 되게 시도하신 원로 작가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트페어에서도 잘못본것 같고 덜 알려진 게 아닌가. 그 작가의 이력 엄청납니다. 전시 이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추천하는 전시고요.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긴 했는데 다른 초대에 어제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두손 갤러리입니다. 두손 갤러리. 건물도 유서 깊은 건물이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건물이거든요. 아트페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신문섭 작가의 작품 50여 점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어제 오픈을 했고요. 통영 출신이라서 바다를 모티브로 통영의 바다의 기운을 자신만의 추상화 스타일로 그린 작가죠. 천을 이렇게 붙인 듯한 이런 시원한 색깔이 거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죠. 시원한 바다 느낌, 파도. 이번에 그 시대별로 여러 시리즈 작품이 좀올것 같아요. 왜냐면 아트페어에서는 주로 이런 패턴만 보였거든요. 이번에 기사 홈페이지였나? 아무튼 캡처해온 거거든요. 이런 작품들도 온다고 합니다. 두성 갤러리 작년에 백남준 전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번 전시는 갔는데 전 이번 전시도 기대가 됩니다. 시간되면 가려고 해요. 이런 스타일의 시리즈가 이번에 전시 중인가 봐요. 그리고 학고재 갤러리 최근 전시 갈만한 게꽤 됩니다 갤러리 전시 한미라는 주제로 아마 3인전으로 기억합니다 3인전 일단 백남준 한국 현대미술의 간판 스타죠 미디어아트 여러 시리즈 작품들이 이번에 있고 백남준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걸 볼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전시가 인상적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 작품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 전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저도 이메일로는 초대 받았는데 못 갔습니다 그 윤석남 작가 조형이 되게 재밌거든요 윤석남 작가가 귀여운 한복 입은 인형 스타일로 작품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트페어에서도 그런 걸좀본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동물들 시리즈가 이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길후 작가의 이런 시리즈도 있고 그 페인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봤을 때 약간 그 베이컨의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도한 게 뭔지는 저도 이 작가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길 바랍니다. 갔다 온 전시 있으면 또 리뷰를 따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에 광고 도 하자면 지금 1주차 수업은 끝났는데 고야가 끝났습니다. 줌 클래스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시즌 1부터. 그래서 스페인 미술기행인데 스페인 화가들이 몇명안 돼요. 의외로. 오히려 이제 고전부터 근대 현대까지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소장된 게 스페인의 주요 미술관이거든요. 마드리드 쪽. 그래서 그 작품들 위주로 테마별로 수업하고 있어서 시즌 1, 2안 들어도 수업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고야가 끝났어요. 근데 대신에 녹화본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침이라서 발음이 매우 많이 씹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스타 루에고 부에노스 디아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